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는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과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를 써서는 안 되며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